뉴욕교계가 결박을 푸는 신년 금식 기도성회로 2022년을 열었습니다. 뉴욕교역과 하나님위성회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가 공동 주최하는 신년 금식 기도성회가 새해 첫날 저녁 시작됐습니다. 신년 금식 기도성회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성회라는 주제로 1월 1일부터 3일간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는 오럴 로버츠 대학교 성교신학대학원 학장 마원석 목사입니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미국을 특히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했지만 48회기 뉴욕교협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영성과 불같이 뜨거운 오순절 영성이 힘을 합하여 신년성회를 열게 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큰 예배당을 많이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찬양팀도 서지 않았으며 헌금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열 체크를 하고 입장한 순서자와 참가자는 물론 심지어 설교자까지 마스크를 쓰고 진행됐습니다. 첫날 강단에 선 교계 리더들은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교협회장 김희복 목사는 팬데믹으로 1년만 더 밀리고 눌리면 교회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데 여기에 우리 1년만 더 밀리고 눌리면 우리 교회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교역도 일어날 수가 없고요. 퀸즈와 뉴욕 시리가 완전히 영적 다운, 지금 이연의 다운이 많이 돼 있잖아요. 100교회가 이상 뉴욕의 퀸즈에 문 닫았거든요. 한국에는 만 교회를 문 닫았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앞으로 계속 코로나 시기는 계속됩니다. 독감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지 마자. 밀리면 영적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뉴욕 교협이 힘들지만은 지난번에 12월 10일부터 미스바 대회의 운동도 불우도저처럼 밀었고요. 이번에 금식성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강사 마원석 목사는 본래 교회는 편안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빗 본래 교회는 편안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여기저기 밀려다니고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집회에서 대표 기도를 한 이재봉 목사는 긍휼하게 여기시고 뉴욕을 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소돔고모라 멸망이 망하고 한 명이 의인에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 아버지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우리가 엎드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 긍휼히 보시고 뉴욕도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각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미국을 살려주시고 신년 금식 기도성에는 6번 예배가 드려지는데 마원석 목사가 5번 그리고 부인 조정자 박사가 1번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원석 목사는 첫날 집회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호흡 살아있는 영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내 선교가 되어서 메시아의 선교의 발걸음으로 여러분께서 일터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든 목회 현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든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 발걸음 속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다 생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 속에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금식 기도성회는 인도, 기도, 설교, 헌금 기도, 축도 순서만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진행됐습니다. 뉴욕교역과 에이지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가 공동 주최하는 가운데 서로 돌아가며 순서를 맡았습니다. 우리 뉴욕의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